해병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공세전력 중 하나입니다. 단순 규모로만 따져도 미국 해병대, 중국 육전대에 이어 세계 3위를 자랑하는데요. 실질적인 대규모 상륙 능력까지 고려하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병대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전의 흐름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최강이창인 해병대가 90군데의 전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병대도 변화할 때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대한민국 해병대의 초진화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상륙작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합니다. 상륙작전은 불리한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작전입니다. 이름 그대로 해변 지역에 상륙하여 적의 영토에 대한 공격 또는 점령을 목표로 하는 작전인 상륙작전은 대규모 전투부대와 장비를 적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만큼은 절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정찰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적의 방어체계, 지형, 날씨 조건, 해상교통로 등을 전부 포함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적의 방어시설, 지형, 상륙 후의 작전 목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륙에 성공하게 된다면 목표 지역을 점령하고 방어선을 구축하여 후속 군사력을 상륙시키는 등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상륙작전은 더 큰 본대를 상륙시키기 위한 거점 마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적의 후방이나 보급 거점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후퇴 또는 공격을 방해하거나 보급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륙한 부대가 내륙으로 전진하여 적의 방어를 돌파하거나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륙작전은 적에게 예기치 못한 전략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앞의 적이 뒤통수에서 나타났으니 당연한 일인데요. 양공을 받게 된 적의 본대는 본래의 방어 계획을 수정하고 병력을 분배해 주공과 상륙군을 모두 방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방어선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후방에서 튀어나온 상륙군은 적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동반되는 빠른 진격은 적지휘관의 결정력을 떨어뜨립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도 불리한 전황을 뒤집는 조커로 사용되었는데요. 당장 대한민국조차도 유사시 개정과 동시에 해병대 1사단이 원산과 함흥에서 상륙작전을 펼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작계 501호입니다. 원산과 함흥은 북한의 중요한 도시 및 해안 지역으로 전쟁 시에 북한의 방어와 군사적 능력을 저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을 점령하면 우리 군이 적의 허리를 끊고 해로와 증원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핵심인 제7군단이 망치라면 원산과 함흥에 상륙한 해병대 제1사단은 모르인 셈인데요. 더군다나 두 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원산은 북한 해군 제1전대가 주둔 중인 곳으로 이곳을 점령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동해함대의 움직임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북한은 서해함대와 동해함대가 완전히 이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상전력의 절반을 항구에 묶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산과 함흥의 점령은 적에게 전략적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허리가 끊기지 않으려면 북한 수뇌부는 원산과 함흥으로 적지 않은 병력을 이동시킬 테고 자연스레 북진을 방해하는 방어선도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륙작전은 초하이리스크, 초하이리턴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상륙작전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텐데요. 이는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종심이 짧고 오랜 휴전으로 방어선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북진 돌파에 적지 않은 화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방어선을 뚫어낼 수 없다거나 때려 우리 군이 전투력에서 밀린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중국의 참전입니다. 북한의 화력을 많이 소모할수록 10중8구 전쟁은 더욱 장기화될 것입니다. 효율 문제를 생각해도 원산 상륙작전과 함흥 상륙작전 성공은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초수평선 상륙작전입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이 등장하기 전 상륙작전은 매우 단시간에 벌어지는 대규모 소모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인천 상륙작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경우 상륙 개시 당일에만 연합군 측에서 최소 1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독일 측에서도 4천에서 9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을 만든 세기의 작전이었지만 정작 상륙작전 당일의 피해 규모는 연합군이 더 컸던 것입니다. 상륙작전은 기본적으로 공세작전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모를 동반합니다. 그나마 인천상륙작전의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측에서만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공산군 측에서는 135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대명제 속에서 최대한 병력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작전 개념인데요.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동원해 상륙지점의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동시에 기동헬기, 우리군의 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마리논을 투입해 천병을 해안선 후방에 투입하고 상륙거점을 마련합니다. 이후 안전이 확보된 조건에서 고속상륙정,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해 대규모 병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안으로 상륙시키는 게 바로 초수평선 상륙작전인데요. 우리군에서 항공모함이나 해상공격헬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도 공중전력이 많을수록 상륙지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미국의 경우 해상상륙전력보다 공중상륙전력의 비율을 2배 더 많이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해병대는 F-35B만 80대 이상을 보유하고 각종 함재기만 400여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항상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는 건 아니지만 유사시 우리 편이었을 때 가장 든든한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우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던 대한민국의 해병대는 최근 중국 해군육전대의 급격한 확장에 그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당초 1만 명을 넘지 못했던 중국 육전대는 2017년 이후 4만 명 이상으로 급격하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중국은 최대 10만 명까지 육전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는 2만 9천 명 선인 대한민국 해병대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 차이를 떠나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위협이기도 한데요. 중국은 산둥반도의 육군 제26집단군 제77여단 칭다오 해양방어연대를 육전대 제5여단과 제6여단으로 재편해 북부정구로 배치했습니다. 만약 두 번째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즉시 한반도로 투입될 상륙전력들인데요. 이른바 역상륙작전입니다. 역상륙작전은 적상륙군이 점령한 해안이나 항만의 역으로 상륙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인데요. 상륙작전은 필연적으로 보급거점의 역할도 겸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전방보다 방어선이 얇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꼭 역상륙작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토 자체가 상륙작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상륙 위험에 대응하려면 부족한 병력 규모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작전이 필요한데요. 미국은 이를 위해 포스 디자인 2030을 통해 새로운 전략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더 강력한 해병대를 추구하면서도 병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려 감축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가장 처음한 일은 상륙작전과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맞춘 기존 부대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확장 개념을 거꾸로 뒤집은 수준인데요. 미국이 깨달은 건 상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이마스가 포함된 다연장 로켓과 미사일 부대를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기존의 상륙작전이 돌파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새로운 상륙작전은 원거리 공격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덕에 기존 상륙작전이 상륙이 가능할 정도로 방어가 취약한 곳에 한정적으로 가능했다면 이제는 어디든 원하는 곳에 상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적의 방어가 강력해서 상륙이 어렵다면 적의 방어를 약하게 만들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인 전력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미해병대가 개발 중인 소형 무인 보급선의 경우 스스로 항구에 접안하고 보급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항로를 이용해 섬에 고립된 해병대나 전방부대에도 무제한으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 대항해 남중국해의 수많은 섬을 효율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역상륙작전의 위험 속에서도 인명 손실 위험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스피어헤드급 원정고속 수송함을 무인으로 운용하는 실험도 진행 중인데요. 함정의 규모는 1,500톤 규모로 작지만 해병대 한 개 대대가 탑승할 수 있고 시속 65km의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웬만한 구축함보다 훨씬 빠른 속도인데요.
게다가 독특한 구조 덕분에 항구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미해병대의 새로운 상륙작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소분화, 신속화 그리고 상시화입니다. 이제 미해병대의 상륙작전은 과거처럼 대규모로 움직이지 않고 대대급으로 움직이며 덕분에 적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기동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인화 전력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죽하면 방어를 위한 대함미사일 시스템조차 무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명 해병대 원정선박 차단 시스템 네메시스입니다. JLTV에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네메시스는 아예 운전석조차 없이 리모컨으로 차량을 조종하거나 병사를 자동으로 추종합니다. 그러면서 사거리는 무려 185km에 달하는데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대함미사일은 적의 상륙작전을 근본부터 차단합니다. 역상륙작전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낌새만 보여도 아군 상륙군이 병력을 이동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상륙작전이 모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분화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무인화 전력을 이용해 24시간 해안을 감시하는 상륙군은 아무리 병력을 많이 동원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려울 텐데요. 대한민국 또한 전략 거점을 점령한다는 이유로 소모전을 감내하지 않으려면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상륙작전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래의 전장은 얼마나 똑똑하게 싸우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약 2만 9천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 해병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6전대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해병대입니다. 한국 해병대의 주요 전력으로는 상륙돌격 장갑차 등 상륙, 기동, 화력 장비 약 450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편제는 2개 사단과 2개 여단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1사단은 상륙사단으로 평시에는 국가전략기동부대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적후방 해안에 상륙하는 공세 전력을 맞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1949년에 해군에서 선발한 380명의 병력으로 창설되었으며 6.25 전쟁 당시에 2개 대대에서 1개 연대 정도의 규모로 참전했고 베트남전에도 파병돼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상륙작전의 중요성은 여러 면에서 크게 강조됩니다. 상륙작전은 적의 방어선을 우회하여 바다를 건너 적의 영토 또는 전략적 위치에 병력을 상륙시키는 군사 작전을 말하는데요. 이는 공격하는 측에게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의 방어를 무력화시키고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상륙작전은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독일 점령하에 있던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전쟁의 흐름을 연합군에 유리하게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전에서도 상륙작전은 여전히 중요한데요. 적이 예상치 못한 곳에 신속하게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해줘 전쟁에서의 기습 요소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기습적인 요소는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은 다양한 군사력을 통합하는 복합작전으로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등 다양한 병과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복합성은 상륙작전 훈련을 수행하는 군대의 능력을 증대시키며 군사 작전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렇듯 전황을 뒤바꿀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해병대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미 해병대를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젠 이것도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중국 육전대가 급격하게 규모와 전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의 육전대는 흔히 중국 해병대로 알려져 있지만 해군으로부터 반쯤 독립된 사령부급 야전형 해병부대가 아니라 여단 단위로 움직이는 해군의 경보병 준 특수부대에 가깝습니다. 중국 육전대의 규모는 2017년까지는 2만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육전대 병력 규모를 1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5만 2천여 명의 병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육전대가 급격하게 규모를 늘리고는 있지만 아직 미 해병대에 필적할 수준은 못 됩니다. 병력은 물론이고 중국 육전대는 상륙함, 항공기의 숫자에서 미 해병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전투 경험을 가진
가지고 있는 미국 해병대에 대적할 만한 통합작전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현대적인 전투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중국 육전대가 전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상륙작전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71형 강습상륙함 전단을 확대하고 있으며 헬기 항공모함인 075형 강습상륙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4만 톤급인 575형은 미국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과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강습상륙함입니다.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는 헬리콥터 갑판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병력과 상륙작전을 위한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국 육전대와 달리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해병대를 비롯한 상륙작전 전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상륙작전 부대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전투를 수행하는데 활용되었지만 현대전에서는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작은 규모의 국지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륙작전 부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둘째, 상륙작전 부대는 대규모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방예산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국방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상륙작전 부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상륙작전 부대는 전통적으로 해안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현대전에서는 해안지역보다는 내륙지역에서의 작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륙작전 부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병대도 전술과 운용 개념을 바꾸고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륙작전보다는 민첩하고 유연한 작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미 해병대는 민첩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전 개념과 전술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도 한국 해병대만큼은 기존의 대규모 상륙작전 개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과 지역적 특이성 때문인데요.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한반도는 해안선이 길고 지형이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륙작전 부대가 필요하며 이는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륙작전에는 함정과 상륙함, 헬기, 항공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와 장비가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꼽으라면 역시 상륙장갑차를 들 수 있습니다. 상륙장갑차는 해병대 등 대규모 상륙작전 부대에서 사용되며 해상에서 출발하여 육지에 상륙하고 이동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상륙장갑차는 승무원과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정도의 장갑과 육지에서의 기동성과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륙돌격장갑차는 대규모 상륙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륙장갑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미국의 AAV-7, 한국의 KAAV, 일본의 AAV-7 등이 대표적인 상륙장갑차입니다. 상륙장갑차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전선에서 사용한 LVTA-1을 기원으로 합니다. 이후 상륙장갑차는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종류가 등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무인 상륙장갑차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해병대 역시 상륙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병대의 주력장갑차는 KAAV인데요.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에 병력 21명입니다. 400마력의 엔진을 탑재했으며 길이는 8.1m 혹은 3.2m, 높이 3.7m에 중량은 21톤입니다. 최대 속도는 지상에서는 72km, 해상 13km이고 항속거리는 육상 480km, 해상 7시간입니다. 무장으로는 포탑의 12.7mm K6 중기관총과 40mm K4 고속류탄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차체와 부가장갑으로 상륙하는 해병대 병력을 보호합니다. 또한 자동 화재 진압 장치와 MBC 방어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KAAV의 주요 임무는 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상륙해안의 적 화기로부터 상륙하는 해병대 병력을 보호하고 환자 수송 및 보급품의 전방 추진과 보충병력 수송 등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 및 해안선 작전, 평시도서 방어, 해안경계작전, 동맹국과의 상륙 및 기동연합훈련, 해군과 연계한 국외 평화작전, 재외국민 보호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해병대가 운영 중인 KAAV는 BAE 시스템스가 개발한
AAV7A1을 국내 방산기업이 면허 생산한 것으로 현재 14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AAV의 노후화로 인해 수명주기가 도래했고 이에 따라 상륙작전 개념의 변화 추세를 고려해 기동성과 생존성이 증가한 차기 상륙돌격장갑차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상륙돌격장갑차가 바로 KAAV2입니다. KAAV2는 신형 국산 엔진을 통해 수상 속도를 기존 시속 13.2km에서 20km 이상으로 향상시켰으며 화력과 방어력도 개선시킬 예정인데요. 40mm 이상의 포화, 탈착식 증가 장갑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KAAV2는 기존의 금속 궤도 대신 복합 고무 궤도를 적용합니다. 고무 궤도는 기존의 금속 궤도보다 진동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파도막이를 채택하여 높은 파도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KAAV2에는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멀미 저감 헬스케어 기술이 탑재됩니다. 이 기술은 진동이 큰 장갑차의 특성상 발생하는 멀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자세, 심박, 뇌파 등 생체 신호를 분석하여 멀미를 예방하는 스마트 제어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자극을 주어 멀미 유발을 최소화합니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KAAV2가 개발 완료되어 전력화되면 한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지속적인 강도 높은 훈련과 무기체계 개발 등으로 전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공기과 헬기 등의 항공전력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며 상륙함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경북 포항시 남구해안에서 KAAV2 시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KAAV2 안에 있던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실종된 후 구조되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KAAV2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만약 한반도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 군은 또다시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우리 군 모두 더는 대규모 상륙작전은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륙작전이란 해상에서 육상으로 기동하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작전으로 인천상륙작전은 빠른 기동과 우세한 화력, 사전에 철저하고 비밀리에 수행한 정보전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북한군의 보급선을 끊어버려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전쟁의 양상마저 바꾼 성공의 이면엔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륙작전 자체가 적의 방어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군사작전 중 가장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인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오키나와 상륙작전 때 미군은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 이오지마 상륙작전 때는 3만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실감한 미 해병대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한 번도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전에서 펼치지 않았는데요. 해상을 중심으로 한 지상의 거점 확보가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상륙작전의 관심사가 높아졌지만 수십 년 세월이 흐른 현재 이러한 인적 피해를 감수하고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국가는 인명을 총탄처럼 소모하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의 변화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진화를 가져왔는데요. 해병대는 수년 전부터 인구절벽이라는 사회적 환경과 소부대 단위 위주 군산작전이 요구되는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해 미래 군구조 혁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 해병대 1사단 연병장에서 전투실험대대 아이언마린 대대 출범식을 거행했습니다. 해병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병 최초의 전투실험대대 아이언마린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해병대 상륙작전에 사단과 여단급의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동원됐던 것과 달리 소부대 단위 분산작전이 요구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부대라고 합니다. 즉 아이언마린 부대는 독자적인 상륙작전이 가능한 대대급 부대란 것이 해병대 측의 설명인데요. 이들은 아이언마린이란 이름처럼 강철처럼 단단하고 첨단과학 기술을 통해 더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인 부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첫 전투 실험대대인 아이언마린 대대는 다기능 관측경, 드론 등의
등의 첨단 장비를 통합 운용해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켰고 K808 차륜형 장갑차,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등을 활용해 육상과 해상에서의 기동성을 한층 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해병대는 아이언마린 전투실험대대를 독자적인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효율성이 높은 부대 구조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언마린은 2025년까지는 대대급 상륙단으로 운영되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여단급 상륙단의 전투 실험 부대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전술의 뜻 이 모든 대한민국 해병대의 진화는 미 해병대의 전투교리 변화가 시발점이었습니다. 1775년에 창설된 미 해병대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상륙정을 타고 해안에 상륙해 적을 섬멸하는 상륙작전을 수행해왔으며 현재는 분쟁이 발생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대응하는 원정작전을 주로 수행하는데요. 미 해병대의 독특한 특성과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교리와 전술을 혁신해왔습니다. 이제 미 해병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상륙돌격 부대가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을 가지고 싸우는 첨단 부대이며 상륙정을 동원하는 돌격상륙작전 대신 헬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적해안 후방에 침투하는 강습상륙작전으로 개념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미 해병대가 한미연합훈련 때 보여준 모습을 보면 해안상륙은 한국해병대에 맡기고 미 해병대는 헬기를 이용해 해안에 침투하곤 했습니다. 해병대는 1차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지상군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이라크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팔루자 전투에서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가전을 펼치곤 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장 환경과 주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경쟁 상대는 탈레반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전투교리의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요. 미 해병대의 변신은 인도 태평양에서의 중국과의 충돌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미 해병대는 총병력 규모를 18만 9천 명에서 17만 명으로 1만 9천여 명 감축한다고 하는데요. 주된 감축 대상은 해병대 내 지상군 분야입니다. 보병대대는 24개에서 21개, 포병대대는 21개에서 5개로 줄어드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해병대 내 에이브럼스 전차대대를 없앤다는 점입니다. 미 해병대 사령관은 늘 전차를 가진 해병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왔는데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중국과의 가상전에서 지상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 또한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만을 포함한 남중국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다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기 위해 드론과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무인함대, 일명 유령함대를 구성,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올해까지 함대 구성을 마치고 2025년부터는 현장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항모 중심의 미국 해상전력도 재편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함대를 위협하기 위해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고 미국 역시 이에 맞서기 위해 해병대를 중심으로 드론과 미사일로 무장한 소규모 부대 편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사시 중국군을 타격하고 다음 목표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을 전술로 삼고 있는데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드론으로 중국 레이더 및 방공망을 교란하고 중국 함정과 미사일들을 파괴해 중국의 무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 해군은 2024년까지 총 10척의 대형 무인 수상함을 건조할 예정이며 에코보이저로 불리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도 배치해 적 잠수함 탐지 및 기뢰 제거 임무까지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결국 드라마틱한 미 해병대의 변신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숙제로 던져졌는데요. 얼마 전까지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투입될 병력은 미 해병대였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제3해병원정군은 한국해병대와 긴밀하게 연결, 작전을 공유해왔는데요. 미 해병대의 개편과 교리 변화로 우리 해병대는 더 이상 한미연합 상륙작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미군의 도움을 받는 기존의 대규모 상륙돌격 작전이 불가능해졌다면 단독으로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키우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2개 사단, 2개 여단 약 3만의 병력으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해병은 육군과는 다르게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또한 국군조직법에도 해병대 자체를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라고 명시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륙돌격작전 감행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 문제에 대해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인적자원을 제외한 첨단무기의 도입으로 인명피해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상륙기동헬기뿐만 아니라 상륙공격헬기, 경항공무함 확보와 더불어 신형상륙함 공기부양정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륙지역 조기 확보를 위한 내륙중심 기동용전력, 차기 상륙돌격 장갑차 사업과 차륜형 장갑차, 무인경전 2차량, 통로개척용 KAAV, 전술 교량 차량 2 확보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상륙 초기 상륙군의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상륙형 120mm 박격포 체계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서북도서용 무인기와 사단정찰용 무인기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군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대형함정을 필요로 했지만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북한이라는 특정 지역의 상륙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연근의 상륙작전용으로 공기부양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 역시 이 부분까지 고려 벤치마킹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의 그늘에 가려져 지역방어부대란 오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미군의 경우 해외 파병 시 해병대가 그 선봉을 맡아왔지만 대한민국에선 포항의 해병1사단을 제외한 대부분 해병대가 지역을 방어하는 붙박이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해병6여단은 백령도를 방어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해병2사단은 김포반도 등 서울 서부지역을 방어하는 사실상 지상군 역할을 수행해왔는데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독도함과 마라도함 그리고 몇 척의 상륙지원함으로는 한국해병대 단독 상륙작전이 어려워 스스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륙돌격작전이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을 수반하는 위험한 작전이라고 해도 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륙작전이 아니더라도 국가전략기동부대가 되려면 특정 지역 방어부대가 되어선 안 될 텐데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유사시 북한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번에 창설된 해병대 내 전투 실험대대 아이언마린 역시 그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규모 상륙작전이 어렵다면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소수정 해병력으로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병대는 첨단무기의 조합과 획기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 작전을 선도하는 선봉군으로서 역할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맷이 미 해병대 성능 시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미국 방부가 아리온스맷을 대상으로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과 같은 뜻인데요. 이에 따라 다가오는 12월 초부터 3주간에 걸쳐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이 FCT 과제로 채택된 것은 아리온스맷이 최초인데요.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철옹성 같았던 미국 방산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CT는 미국이 동맹국과 동맹국의 방산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기술을 평가하고 이를 미군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군부 고위 관계자들이 기술을 선별하고 미군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그 중에서도 10여 개만 선정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사전 검증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최고속도 43kWh와 항속거리 100km, 적재중량 550kg 등의 재원을 갖춘 아리온스맷이 FCT에 선정되었다는 건 이미 글로벌 최상급 장비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미국이 보증한 셈입니다. 특히 아리온스맷은 원격 조종 병력과 연결된 선을 따라가는 유선 추종, 정해진 경로를 가는 자율주행, 사전 정보가 주입되지 않은 길도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탐색 자율주행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원격 통제 사격 체계로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 및 조준하고 기동 간 사격을 하는 등 근접 전투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는데요. 이번 FCT 현지 시험을 통해 연료, 전투 식량 및 식수, 환자, 수리 부속품 등을 일정 거리 내에서 수송하는 임무를 평가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시험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조금쯤은 호들갑을 떨어도 될 만한 쾌거인데요. 현재 미국의 무인화 추세를 보면 한국의 무인화 기술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본격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무려 74% 증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제 무기 이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에서 2022년 한국이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5년인 2013에서 2017년의 1.3%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고작 2.4%의 점유율로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9위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세계 방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이를 미국이라는 초거대 공룡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압도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무기 수출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2018에서 2022년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은 40%로 직전 5년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파이를 독식하고 있는 건데요. 나머지 60% 중 2위인 러시아는 예년보다 6% 하락한 16%를 차지했고 그 뒤를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그리고 대한민국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3위에서 9위까지 모든 점유율을 합쳐도 미국 한 나라의 점유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러시아까지 포함해야 간신히 미국을 상회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신들의 심각한 안보 수준을 깨달은 유럽은 자주적인 장비를 배치할 필요성을 역사상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유럽 방산업계의 독립성과 다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프랑스가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여파로 미국 무기를 대신할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감이 오실 텐데요.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졸지에 오픈마켓이 된 유럽 그리고 본진인 미국 시장을 아울러 공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주자는 더욱더 그 시장을 노려야 하는데요. 이 중 유럽 시장은 다행히도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돌풍은 루마니아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또한 드디어 호주 육군의 랜드사백의 레드백이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단순한 가성비뿐 아니라 성능면에서도 독일 등의 기존 강자들보다 한 수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 폴란드 현지의 유럽법인도 설립한 상태인데요. 이제 추가로 2차 계약이 이뤄지면 폴란드 현지 생산뿐 아니라 명실공히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유럽 진출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미국인데요. 그도 그럴 게 2020년 기준 미국 국방조 달시장은 자그마치 4,394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우리 돈 593조 6,294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 가치인데요. 이런 막대한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1% 선으로만 끌어올려도 잠재적인 파급 효과는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이제 어디를 공략해 들어가야 하는지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무기 수입에는 좀 째째한 편입니다. 미국의 자국산 구매 우선법 BAA 때문인데요. 이 BAA를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면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산 제품에는 적극적인 감세를 해주고 그 반대의 경우는 과세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유럽의 거대 기업들조차 울먹여자 먹기로 미국 내에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죽하면 이 정책이 못마땅한 이유가 WTO 위반이라면 맞서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이 법을 더 확대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최근에는 BAA 적용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한미양국 간의 상호방위조달협정 RDP의 체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방산 분야 FTA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RDP MOU가 체결되면 대한민국 무기체계도 미국산 무기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비로소 미국 시장 진출에 스타트라인에 서는 셈인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BAA를 포기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전망이 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리온 스멧은 물론이고 T-50부터 K-29남까지 미국 방부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T-50은 최근 청신호가 제대로 켜졌습니다. 국내 한 관계자는 미국 관계 당국의 최근 획득 경향인 최저가 선호와 개발 위험성 최소화
효소와 얼음이 T50에 유리한 상황이다라면서 훈련기 사업인 만큼 가격 경쟁력 성능 우세가 핵심이 될 것, 이미 수출 시장에서 검증이 완료된 T50이기에 조기 전력화가 가능하고 경쟁 기종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희망적인 예측을 밝혔습니다. 미국 수출이 현실화될 경우 미공군과 해군 양쪽에서 최대 1,300대 규모까지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경제 효과로만 무려 34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방산 수출은 없다지만 아예 단위부터 다르다 보니 죽기 살기로 미국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군함의 수출 성공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CNN은 이들은 아마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산이 아니다는 주제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CNN이 주목한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었는데요. 끊임없는 산업쇠락으로 박살난 미국 위조산업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는 그저 언론사에서 내보내는 보도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미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인 토머스 앤더슨 해군 소장은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J중공업 조선소들을 방문했는데요. 그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찾으러 왔고 대한민국에서 그걸 찾았다는 말로 대한민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발언과 CNN의 보도 이후 미국은 자국 함정의 유지 보수를 해외에서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노동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유지 보수로 인한 공백 기간이 감당 못할 수준까지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국군함 MRO 사업에 진출한 상황인데요. 함정은 최소 10종 이상의 레이더, 주포, 미사일, 어뢰 등을 탑재한 복합무기 체계라 후속 군사 지원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함정 하나만 수출하면 끝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과 공급망을 통틀어 수출하는 셈이기 때문인데요. 평균적인 호위함을 기준으로 관련된 협력업체만 200여 개에 달하고 장비는 160여 종에 육박할 정도로 연관 산업의 범위가 넓습니다. 물론 경제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산 수출은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대부분 절충교역을 동반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무기를 팔수록 해외의 수준 높은 기술을 대가로 받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미국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적 성장을 순식간에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절충교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둔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서독의 자국산 무기 구매를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냉전 후 나토의 원국들이 미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고 바텀무역의 한 형태로 기술 이전 등의 절충교역을 요구하면서 완전히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보편적인 제도로 여기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국 시장 공략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후발주자로 시작해 선두그룹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추진력을 발휘해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서려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기술력을 융합한 퀀텀 점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